10일 강릉 시내의 한 약국입니다. 오전 10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미 10시를 넘겼지만 지난주처럼 길게 늘어선 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판매 5부제를 시행한 지 이틀째. 약국마다 마스크 배송 시간이 달라 혼돈은 좀 있었지만 현행 시스템에 대해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전과 달리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덜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주민등록 이걸로 하니까 그전에는 오면은 하나도 못 샀거든요. 그래서 못 하고 댕겼는데 그래도 이 주민등록 제도 하고부터는 그래도 한 두 번 샀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그래도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오니까 좀 못 알았죠.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은 준비된 마스크 250개가 30분 만에 소진돼 빈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낭패를 막기 위해선 약국마다 판매 시간과 재고를 확인하고 구매에 나서야 합니다. 마스크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은 천 마스크 보급도 나서고 있습니다.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천 마스크 보급을 통해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1인 2매면 마스크 제작한 마스크와 필터 1인당 약 30매 정도가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노약자들 또 어르신들한테 배부한과 마찬가지로 이통 반장을 통해서 공무원들과 함께. 한편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과 함께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